여러분 반갑습니다. 와, 더워도 너무 덥다, 그죠? 그래도 얼마 있지 않으면 뭐 입추가 뭐 입추 얘기가 나오니까 더워도 조금만 참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늘이 오니까 오늘은 베란다에 나올 만하네요. 요 바바라 하인드 좀 보세요. 어쩜 꽃이 이렇게 오래 가는지. 이 두송이가 아주 나란히 피어서 엄청나게 오래 펴주고 있네요. 기특한 아이입니다. 이렇게 아이고 몇몇 대부분 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하얀 꽃도 너무 깨끗하게 피워주고 있고요. 요 꽃 너무 이쁘죠. 지하 미스티 핑크랍니다. 꽃도 약간 뾰족뾰족한 느낌을 주면서 아주 색감도 배색이 예쁩니다. 요 돈시 버튼 이 아이도 꽃 잘 피워주고 순둥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드디어 이 아이에게 올 것이 왔네요. 제가 며칠 전부터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아래쪽이 약간 까무타니 색감이 좀 틀리죠. 위하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 왼쪽보다 이 오른쪽이 이렇게 점점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까무탄 것이 아직 물렁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는데 점점 위로 올라가요. 더 올라가길 이제 더 이상 올라가길 둬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오늘 커팅해서 이 아이를 삽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물렁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다 진행이 되니까 이 아이는 그냥 둘 수가 없겠네요. 그래도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아이고 날씨가 웬수입니다. 우선 커팅을 해야 되겠죠. 커팅을 할 때는 이런 깨끗한 칼로 제가 난로만 쓰는 칼이에요. 이거 화장솜 같은 거 소독할 때 화장솜 같은 걸로 하면 좋더라고요. 때가 때이니만큼 좀 신경 써서 잘라보겠습니다. 이 알코올 소독용 에탄올입니다. 알코올로 하셔도 되고요. 또 불에 지지기도 하고 하는데 이것이 쉬운 방법 같아요. 편리하고 그래서 이렇게 소독해서 잘라 볼게요. 일단 아래쪽은 뭐 쓸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조금 잘라 볼게요. 이 색감이 보이시는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잘 보이실까요? 제가 잘 보이도록 한번 해볼게요. 지금 색감이 별로 좋지가 않죠. 요만큼 여기 약간 이렇게 까맣고 위에 초록이고 그렇죠. 더 잘라볼게요. 깨끗하죠. 여기 위에는 안전하게 조금 더 자를게요. 약간 사선으로 잘라주면 좋답니다. 깨끗하죠. 이 정도로 해서 한 30분 정도 꼬들하니 말려주면 좋아요. 요거는 한번 잘라볼게요. 아이를 자를게요. 여기는 깨끗해요. 이 작은 아이도 버리지 못하는 식물 맘입니다. 이것을 깨끗합니다. 아직 여기 위에까지는 진행이 되기 전이라 이렇게 깨끗하게 잘라줄게요. 그리고 이 꽃은 정말 예쁜데 아쉽지만 이 꽃대가 이 와중에도 꽃을 몇 개나 올려줬는지 예전하네요. 이렇게 떼줄게요. 어차피 이 아이들이 이제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뿌리를 내리는 게 목적이니까 뿌리에 집중을 하도록 제가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이렇게 살살 해서 한 30분 정도 말릴게요. 이 무름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찾아오는 거거든요. 이 흙 속에 들어있던 균들이 이 아이들이 사람도 면역성이 떨어지면 병이 오잖아요.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밖으로 나타나는 거죠. 뿌리가 완전히 뭐 썩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이 흙은 살균 소독해서 다시 재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저는 저기 그냥 아파트 화단에 봉지에 담아서 아파트 화단에 흙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때가 때이니만큼 제가 가지고 있는 루톤 가루, 이 밝은 재예요. 농약방에서 파는 루톤인데요. 이거 사이즈 작죠. 그래도 하나 사놓으면 굉장히 오래 써요. 그래서 그냥 봄 가을로는 이런 절차 없이 그냥 하지만 지금은 너무 폭염이 심한 여름이라 여기에 요잎 끝에다가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잘랐죠. 사선으로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리고 입장수는 최소한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아이 자체가 입장이 크지는 않지만 뿌리를 내리는 데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이 흙은 거목산업사 이게 삽목 전용 흙입니다. 아, 제가 산건 아니고요. 선물로 받아서 제가 한번 써봅니다. 몇번 써봤는데 입자가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부드럽죠. 이렇게 부드럽다는 것은 여기 이 삽수와 이흙 사이에 밀착력이 좋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너무 이렇게 우리 삽목해서 그 자리 주고 다른 데를 이렇게 여러분 옮기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뿌리 내리려면 안정이 필요한데 이리저리 옮기고 하면 생기던 뿌리도 흔들리겠죠. 그래서 조금 자리를 잘 선택해서 한 자리에 반 그늘에 두시면 좋겠어요. 그냥 떡칠 한다기보다 그냥 부드럽게 태워 발라주시면 되겠어요. 오, 이거 없으면 저희들이 집에 가정용 마데카솔 가루 있죠. 그것도 좋아요. 마데카솔 가루 해도 되고, 그것도 없으면 밀가루라도, 아마 여기 부패 방지, 뭐 이렇게 꼬들꼬들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밀가루를 발라줘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거 이 아이는 무름이 오던 아이라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뭐 그냥 버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식물맘이잖아요. 이런 작은 아이들도 살수 있으면 살려보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또 이런 아이들이 살아나면 또 이런 거 키워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셔요. 저도 오래되진 않았지만 또 이런 아이들이 없는 아이가 또 많이 계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또 나눔도 하고 그러면 서로 우리 식물 마음이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막잘 통하잖아요. 대화가 되고 거리감도 없어지고. 일단 여기 물을 촉촉하게 제가 충분히 그래서 밑에 받침을 만들 두부 각으로 이렇게 물받침을 만들어 놨죠. 충분히 촉촉하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저는 살짝 가장자리 쪽으로 해도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길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한번 쏙꼭 잡아 줄게요. 양쪽으로. 이러면 흙과 삽수 간에 거리감이 없어지겠죠. 이렇게 공간이 없는 거예요. 공간이 뜨지 않잖아요. 얘들은 충분히 꼿꼿이 서 있지만은 삽수가 작거나 힘이 없거나 하면 요런 가장자리로 해주시면 도움이 된답니다. 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꼬집듯이 이렇게 한번 살짝 흙을 양쪽으로 이렇게 모아준다 이런 느낌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생각이 있습니다. 아, 자기 생각이 다 옳다고 할수 있겠지만 참고하세요. 참고하셔서 하시면 돼요. 요런 아이들은 삽수가 굉장히 짧잖아요. 요런 아이들은 깊이 묻으면 여기 생장점에 흙이 들어가면 말하자면 우리 시골에 옛날에 할때뭐 식물 심을 때도 숨구멍 막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얘들은 가장자리 쪽으로 한번 기대 볼게요. 살짝이 해서 물줄 때도 저면으로 해주면 좋아요. 위로 주다 보면 흙이 움직여서 이 아이들을 또 숨을 못 쉬게 할 수도 있잖아요. 밑에 저면으로 까실까실해지면 하면 물이 말라서 좀 까실까실해지면 그때 저면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면 관서라는 것이 식물들에게 뿌리를
뿌리를 굉장히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이 아이도 못 뿌렸어요. 이때 줄기를 조금 달아가지고 한번 살 수 있을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게 약간 벽적으로 기대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물을 살짝이 가장자리에 들어주면은 중앙으로 이렇게 뿌리 쪽으로 흙이 이렇게 가겠죠. 너무 막 미리 흙을 적셔놨기 때문에 살짝이만 할게요. 얘들도 뿌리가 워낙 짧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방근을 바람 잘 통하는 곳에 움직이지 마시고 이리저리 옮기지 마시고 방근을 꼭 두세요. 햇빛에 우리도 아플 때 햇빛에 나가면 힘들죠. 얘들도 마찬가지랍니다. 뿌리가 없는 상태이니까 방근을 잘 콩콩 잘 두는 곳에 뒀다가 그 다음에 위에 흙이 지금은 까맣잖아요. 지금 거의 흙이 물에 젖어 있기 때문에 짙은 색깔인데 수분이 어느 정도 날아가고 나면은 회색, 옅은 색으로 바뀔 거예요. 무게감도 줄어들고. 보고 약간 까실까실하다, 물이 위에 흙이 좀 말라간다 싶을 때에 다시 한번 가장자리로 주거나 저면으로 물을 주시거나 하면 큰 무리 없이 뿌리 잘 내릴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해보시면 뭐 해본다고 해서 뭐 뭐든지 이렇게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렇게 될까? 이 해보는 성취감, 이렇게 뿌리 내렸을 때 그 성취감이 굉장히 크답니다. 우리 식물 키우시는 식물맘들은 그런 경험치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자신감, 무엇보다도 자신감이 생기니까 좋답니다. 얼마 남지 않는 더위 여러분들 잘 이겨내시고요. 우리 식물들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